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루비에서는 예를 들면 인스턴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쵸? 파이썬은 인스턴스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또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접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set_get 메소드를 권장해 드리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set_get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즉, 너무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루비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내용이 좀 깊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가 이해 안 가시면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거나 초심자시면 그냥 여기서 수업을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좀 복잡하다 그런 느낌이 드시면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py, .rb 이 두 개의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일단은 카피하고 붙여넣기 해서 새로운 파일로 만들 거예요. 자, 20.py를 열고 rename 4.py로 바꾸고요. 얘는 4.rb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해 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의 내용은 우리가 루비에서는 여기 제가 주석 처리한 것처럼 어떤 인스턴스의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에러를 뿜어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get 메소드를 만들었죠. 자, 저 메소드의 이름은 앞에 get을 붙이는 것은 관습적인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값을 세팅하는 부분도 에러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set 메소드로 바꿨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변수들을 다 외부에서 접근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외부에서 접근하게 하고 싶다는 것은 이런 걸 허용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set_get 메소드가 없이도 우리가 여기에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set_get 메소드는 제가 싹 지웠고요. 대신에 이런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attr _reader 한 칸 띄우고 자, 콜론 그리고 value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건 일단은 지울게요. 이건 필요 없는 거네요. 자, 이걸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10이 출력됩니다. 자, 제가 뭘 추가했냐면 요걸 추가했잖아요. 얘가 없는 상태로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는데 얘가 추가가 됐더니 에러가 나질 않아요.
자, 여기 있는 attr 언더바 리더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요렇게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 뒤에 점을 붙여서 value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자, 요렇게 인스턴스 외부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외부라는 것은 요렇게, 여기는 메소드 아니잖아요, 요런 데는. 요거는 내부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메소드 안이 아닌 바로 이 C1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우리가 직접 접근하는 요런 방식을 외부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외부에서 value에 접근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value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속성, 영어로는 아이구야 attribute. 예, 한국말로는 속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합니다. 즉, 내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value, 그런 인스턴스 변수를 속성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attribute reader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앞에 있는 attribute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reader라는 것은 read는 읽는다는 뜻이잖아요. 즉, value를, 여기 있는 value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읽기 가능한 속성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second 메소드를 써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쓰지만, 쓰지 않는 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second 메소드 없이도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우리가 속성 또는 attribute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용어는 대충 아시면 돼요. 예, 차차로 엄격하게 용어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코드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뭔가요? 이것은 여기 있는 20이라고 하는 값을 value 값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즉, 쓰는 거죠. 값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나요?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요? 여기 있는 이 value는, 자, 여기 있는 속성을 리더, 읽기 가능하게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속성을 쓰기 가능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attr underbar writer 그리고 value라고 하면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그리고 pc1.value를 하면 결과는 20을 재출력합니다. 즉, 값을 변경하는 것에 성공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루비는 왜 속성을 읽기로 지정하는 것과 속성을 쓰기로 지정하는 것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값들은 한번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수정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값을 쓰기를 금지하는, 다시 말해서 읽기 전용 기능으로, 읽기 전용 데이터로 지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리더와 라이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지정하는 건좀 불편해요. 어떤 때 불편하냐면 이 value를 우리가 읽기 쓰기 모두 가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ttr underbar accessor 그리고 value라고 하시고 위에 거에 지워버리시면 예. 여기 제가 여기에 있는 요두 개의 행과 이 밑에 있는 하나의 행이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accessor라고 하는 것은 read, write 모두 허용하겠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이썬을 한번 열어 볼게요. 4.py 파일을 제가 splitwrite로 오른쪽에 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파이썬에서도 우리가 get, set 메소드를 지워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get, set,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읽기 쓰기를 했던 거를 일단 지워버릴게요. 자, 파이썬은 아시다시피 루비와는 다르게 프린트 C1의 value를 하면 C1의 value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10이 잘 출력이 되죠. 즉,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속성, 저 value라고 하는 저 값, 즉 인스턴스 변수가 인스턴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인스턴스 변수는 그냥 내부적으로 그 객체 안에서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그런 변수여서 그 변수의 값을 외부에서 알 필요도 없고 수정을 하면 더더욱 안 되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러한 변수를 은밀하게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변수의 이름 앞에 이렇게 언더바를 두 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언더바가 두개 붙어 있는 이 value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인스턴스 바깥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변수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언더바 두 개로 바꿨으니까 show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때도 출력할 때 underbar underbar value 얘를 출력해야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얘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요거에 이 인스턴스 변수 앞에 언더바 두 개를 붙였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호출할 때도 앞에 언더바 두 개를 붙여봐야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뜹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이 인스턴스 변수 언더바 언더바 밸류와 똑같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언더바 두 개가 붙어 있게 되면 저 변수는 인스턴스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즉 메소드 안에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C1.show를 하면 실행이 되죠. 볼까요? show를 호출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건데 이 코드 안에는 그 인스턴스의 언더바 언더바 밸류라고 하는 저 변수를 지금 프린트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요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10이 출력됐다라는 것은 이 메소드 안에서는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반대의 일을 했어요. 왼쪽에 있는 루비는 인스턴스 변수의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방법을 살펴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변수를 외부에서 접근하는 게 허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방법으로써 언더바 두 개를 붙이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고생하셨고요. 뭐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은 적정 수준의 깊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